대한민국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외 축구 팬들은 안타까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선수가 연습 경기 중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대표팀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네이마르의 한국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복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대결 구도를 기대하던 팬들은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합은 FIFA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축구팀을 상대로 한국 축구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으며 이 결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친선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기에 양 팀 간의 에이스 맞대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만 봐도 도저히 하루 만에 치료를 끝내고 시합을 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 운동선수들은 원정 경기에서 부상을 입게 되면 무리하지 않고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받은 채 정밀 검사를 위해 서둘러 귀국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1200억 원의 몸값을 가진 네이마르 선수는 응급처치를 마쳤음에도 원 소속팀이 있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의 평가전을 고작 하루 앞둔 상황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은 평가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전력으로 상대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축구 이적 정보 전문 사이트 프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을 찾은 브라질 선수의 추정 이적 요청액은 8억 5,950만 유로로 한화로 1조 1,484억에 달하는 몸값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몰려와 한국 축구팀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브라질 축구팀이 대한민국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스포츠 전문 언론 ESPN 브라지오는 이번 평가전이 일종의 카타르 월드컵 미리보기라고 강조하며 절대로 대한민국 축구팀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 현지 언론은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를 돌파하여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맞붙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축구팀이 속한 H조에는 세계 랭킹 8위의 포르투갈과 13위의 우루과이, 62위의 가나 등 뛰어난 팀이 많지만 브라질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팀이 충분히 2위 안에 들 수 있는 실력이며 특히 EPL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강팀인 브라질도 주의해야 할 선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브라질 대표팀을 이끄는 치치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기술적으로나 체력적, 정신적으로 모두 완벽한 정상급 선수라고 호평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고 황희찬 선수 역시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수라며 경계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 방문한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경기를 하루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개 훈련 일정을 일부 변동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당초 브라질 대표팀의 훈련을 가볍게 15분 정도만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브라질 대표팀이 당일의 일정을 변경하여 미니게임까지 공개해 약 45분으로 일정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이마르를 포함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은 훈련 시작 15분 전부터 335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로 장난을 치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어 필드의 절반을 활용한 11-11 미니게임이 시작되자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네이마르 선수는 에버튼FC에서 활약하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와 투톱을 구성해 감각적인 힐킥 패스와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마르 선수는 미니게임 시작 10분경 좁은 사이로 수비수를 돌파하려다가 충돌하고 말았고 오른쪽 발등을 부여잡으며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네이마르 선수는 결국 터치라인 밖으로 절뚝이면서 걸어나와 응급처치를 받았고 브라질 대표팀은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해 계속 진행했지만 네이마르 선수는 아예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브라질 대표팀 의료진은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치치 감독과 동석해 네이마르 선수의 내일 경기 출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마르 선수는 붓기를 확인하고 나서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네이마르 선수는 2018년 2월 오른쪽 중족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99일 후에야 복귀했고
다음 해인 2019년에도 같은 부위를 다쳐 3개월간 입원한 경력이 있었기에 오른발 부상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네이마르의 결장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는 분위기인데요. 브라질 매체 UOL은 벌써부터 네이마르 선수가 뛰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나 에스턴 빌라의 코치뉴 선수가 공백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내심 네이마르 선수와의 9년 만의 맞대결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맞붙은 2013년 한국과 브라질의 평가전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던 네이마르 선수는 프리킥을 통해 선제골을 넣으며 2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얼마 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행해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나도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 중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1년간의 기록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었으므로 서력전을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브라질 평가전의 예매 첫날에만 무려 74만 명이 몰려들었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여석은 곧바로 매진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대를 모으던 에이스 맞대결이 무산될 조짐에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이마르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 선수였기에 그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의학 기술이 잘 발달해 있어 네이마르 선수의 부상을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의학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2002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국민체력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연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고려대 스포츠과학연구소 등 국내 굴지의 대학을 통해 스포츠 의학 분야에 집중적인 발전을 꾀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어떤 국가와 견주어 보아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은 나날이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만 38만 명이며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년 6월에는 한국이 긴급의료지정국가로 선정되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축구의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도 한국의 의료기술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히딩크 감독은 2002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는 KFA 풋볼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방 안에 있는 상태인데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금 한국을 찾은 히딩크 감독은 2002 레전드 올스타팀을 이끌어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 U14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방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지만 76세의 나이로 무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30일 오전 검진차 서울에 있는 병원에 들른 히딩크 감독은 정정한 모습을 증명했고 2014년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며 한국에서 받은 수술로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에서 수술받은 지 8년이 지났음에도 큰 문제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 온 뒤 틈나는 대로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고 있는 히딩크 감독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테니스를 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한방 치료는 이미 외국인 선수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시합을 앞둔 상황에서 혹시라도 도핑 테스트에 걸릴 것을 염려해 웬만해서는 약물 치료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침치료나 추나치료는 이러한 걱정이 전혀 없으면서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컨디션 향상이나 부상 방지 등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를 느껴볼 수 있어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의진료실은 외국인 선수들로 북적거렸는데요. 처음에는 낯선 진료 방식에 팀 닥터나 코치들이 침이나 부항, 추나 등의 한의 진료를 받아보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선수들이 진료실을 찾는 것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스포츠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순식간에 한의 진료소로 사람들이 몰렸고 우리나라는 약 80여 명의 한의사를 파견해 이에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대한스포츠 한의학회에 따르면 한 미국의 팀 닥터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기 힘들어할 정도였지만 침 치료를 받아 그 자리에서 호전되었고 다음 날 팀 선수들을 모두 데려와 상담받았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의학계는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직접 효력을 확인할 정도로 발전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마르 선수의 부상은 기존에 다쳤던 곳과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부디 네이마르 선수가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올바른 치료를 받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카타르 월드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